안녕하십니까. 파생과장입니다. 오늘은 무수기 형님들을 위한 딱 시설 수준의 강의, 유익한 방송, 파생과장과 함께하는 시설 관리 유익한 방송, 파생과장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는 강의,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 보는 법, 딱 시설 수준의 강의니까 저기 무수기 형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저기 고수분들, 아 고수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아주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해석만 할 줄 알면, 파생과장만큼의 얄팍한 해석만 할 줄 알면 시설계에선 에이스입니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일단은 말이야 저기 아 형님들이 이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보통의 저 전기실에 가면 말이야 이런 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벽에 이런 걸 붙여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 그 전기실이 전기실의 그 메인 저기 전기 설비를 도면화해 놓은 거지. 쉽게 말해서 처음에 딱 보면은 말이야 이게 처음에 보통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제 HV1 이래가지고 이게 하이 볼티지 뭐 이런 건가 봐. 그래서 고압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압반이라는 뜻이야 HV가. 근데 첫 번째 판넬 HV1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판넬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야. 이게 전기실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 쭉.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LBS 판넬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쭉 차례대로 이렇게 방향이 방향이 이쪽으로 쭉 가는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제 저압반 LV 로우 볼티지예요. 저압반 여기 22900 여기는 이제 고압이지 VCB 여기는 다 고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고압과 저압이 같이 있는 거고 변압기 쪽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여기 LBS 판넬 첫 번째 판넬 보면은 1번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거야 이게. 이게 요거야 요거. 이 요 판넬이야 쉽게 말해서. 이걸 딱 보면은 이제 CH가 뭐냐 케이블 헤드예요. 케이블 헤드의 약자.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 가끔 그 도로 다니다 보면 이 밖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전 거거든. 한전에서 우리 건물까지 전기를 여기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이 변전소가 있을 거 아니야. 변전소가 그러면은 이 변전소에서 여기로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변전소 여기까지 요 도로에 있는 여기까지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한에서는 예비야. 그래서 이게 두 라인이 여기서 이제 두 라인을 보내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두 라인을 이렇게 딱 보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 예비가 있어. 예비가 하나 이제 케이블 이제 고장 나거나 사고 났을 때 저거 이거 말고 요걸로 이제 쓰라고 두 개를 심어 놓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고장 났을 때 얘를 쓰라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고장 났을 때 얘를 쓰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차단기가 들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한전 거야. 한전 책임 소재가 여기 책임 분계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사고 나면 이제 한전 책임인 거고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는 다 이제 그 건물 거야. 건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사고 난 거는 이제 건물 측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전을 받아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거 이제 LBS라 그래가지고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부하 차단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이 쇠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차단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케이블 헤드, 이게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가 요거, 그리고 LBS가 요거. 그래서 요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이 건물의 메인 차단기예요. 이게 내려가면 이제 건물이 완전 정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라이트닝 어레스터, 이게 피레기, 예, 요게 이제 피레기인데 낙뢰 같은 거 쳤을 때 요 땅으로 그 낙뢰 전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거. 그리고 이게 모터 드라이빙 타입이라고 LBS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VD 볼티지 디텍터라고 이제 통전 표시등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 첫단 판넬에 가면 이제 전기가 살았나 안 들어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표시등 같은 게 있거든. 깜빡깜빡하는 거. 요게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 디텍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일 메인 첫 번째 전기를 받아오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제일 첫 번째 차단기입니다. 이게 이걸 내려가면 그 핫 정전이 완전 정전이 되는 거야. 이 건물이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다음 판넬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파워퓨즈, 보통 파워퓨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것도 이제 사고나 단락사고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이제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야. MOF라고 이제 전기 사용량을 저 한전에서 이제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측정을 하기 위해 만든 장비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가 없으면 이제 검침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요게 이제 전력량 검침을 하게 만들어. 우리 저기 요 판넬이 저기 어디야? 여기 두 번째 판넬 가보면은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딱 가서 여기 와가지고 맨날 검침하고 숫자 막 적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MOF가 없으면 이게 전력량 이게 선정이 계산이 안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만든 필요한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PF, MOF 판넬이지 두 번째 판넬이야. 쉽게 말해서 두 번째 판넬에 가면 요런 게 있을 거야. 보통 맨날 아침마다 검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HV3 세 번째는 PT 판넬. PT가 저게 이것도 이제 전력 그 우리 저기 볼티지 보잖아요. VCB 판넬 가가지고 이거 저거 뭐야 몇 볼트 22,900 제대로 뜨는지 이거 보잖아.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만든 있는 그거예요. 이게 전압이 제대로 뜨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포텐셜 트랜스포머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PT가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22,900볼트가 제대로 받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여기 조작 전원 같은 거를 이제 110볼트를 받아서 여기 잡다한 조작 전원을 여기서 이제 끌어서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판넬 저 VCB 진공 차단기 요 저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전력 사용량 막 적잖아. 아침 뭐 검침할 때마다 이거 이런 거 보면서 적잖아. 그 VCB 판넬이라고 써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런 저 열어보면 요런 차단기가 있는데 이 보통은 이게 요걸 이제 요걸 땡겨가지고 이게 돌리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작하는 판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식이고 이건 아날로그식인 거지. 얘는 뭐 수동으로 이게 손으로 땡겨가지고 돌리고 얘는 이제 버튼 눌러서 이 차단기를 켰다 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만지면 안 돼. 이거 잘못 만지면 정전되는 거야. 저 무수기 형님들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인 VCB가 있고 또 여기서 VCB가 두 개구나. 여기는
여기 이렇게 쭉 나눠줬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줬네. 그러니까 이게 메인 VCB야. 그러니까 이게 메인 VCB고 그 밑으로 VCB가 하나씩 더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요 네모, 초록색 네모칸 한 칸이 판넬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초록색 네모칸 한 칸이 요 판넬 한 칸이야, 쉽게 말해서 보는 법이. 이제 변압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는 이제 여기서 22,900 받은 거를 우리가 쓰는 이제 380, 220으로 변환해주는 저 장비죠.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웅 소리 나고 있는 거. 소리 겁나게 시끄럽잖아, 이거. 요게 이제 요 윗단은 이제 22,900, 요기는 22,900, 요 아랫단은 380, 22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부스 덕트, 쉽게 말해서 변압기 2차 측, 그러니까 200, 380, 220에서 나온 선을 부스 덕트로 연결했다는 거야. 저 저압반 판넬까지, LV 판넬까지. 이 부스 덕트가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부스 덕트야. 이게 판넬과 판넬끼리 이렇게 이 안에 무슨 동선, 동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연결 전선 역할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변압기에서 넘어왔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딱 잘라가지고 요 위에는 이제 고압이야, 고압. 22,900 만지면 바로 갑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 밑에부터는 이제 저압인 거지. 요 밑에부터는 저압. 요 선을 기준으로 이제 윗단은 고압, 아랫단은 저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왔단 말이야, 이제 저압으로. 저압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LV가 되잖아. 로우 볼티지가 된 거야, 이제부턴. 그럼 로우 볼티지 이렇게 판넬이 또 있잖아, 여기. 이제 그럼 또 여기 이제 ACB, 기중 차단기라고 해서 여기 에어 서킷 브레이커. 아이, 지성인의 방송, 파생과장 방송. ACB 이렇게 생긴 거뭐 많이 보셨죠? 판넬 여러 번 있죠? 보통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요걸 땡겨가지고 저기 돌리면 이제 꺼지고, 땡겨가지고 반대로 하면 뭐 다시 켜지고, 자동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요거 손잡이로 하는 거고, 수동으로 할 때는 이거 안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거 누르면 이제 버튼이 꺼지고, 차단기가 꺼지고, 요거 누르면 켜지는 건데, 요거 할 때는 막요 손잡이를 아래로 막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막 이거 몇 번을 하면 이 스프링이 차지가 돼가지고 요기에 이제 차징됐다고 표시가 딱 뜨면은 이제 요거를 탁 누르면은 투입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CT는 뭐냐? 이 CT가 뭐냐면 위에 저압반 가보면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이렇게 케이블 사이에 이렇게 껴놓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CT라 그럽니다. 요거랑 또 용도가 비슷한 건데 요거 이제 ZCT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선만 집어넣는 거고 요거는 세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누전 경보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후크에다 이렇게 두선 같이 걸면은 빵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제 세 선을 집어넣으면 이제 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빵이 안 나오고 뭐 다른 수치가 검출된다. 뭐 그럴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누전 경보기를 울리게 하는 용도. 그리고 콘덴서, 역률 보상용 콘덴서. 뭐 이렇게 생겼지. 요 마그네트를 키웠다 껐다 하면 투입이 됐다가 오픈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역률조, 역률계가 있단 말이야. 여기 이게 아마 역률계일 거야. 역률계가 90% 이상이 나와야 좋습니다, 이게.
뭐 90% 이상이면 뭐 전기요금 깎아주고 이런 게 있어. 뭐 90 이하는 뭐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역률 관리를 해야죠. 이게 뭐 9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켜줘가지고 키면 이제 9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올라가 이게 꺼져 있으면 이게 역률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계절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ACB가 이제 있는데 이거 중간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있어. 이게 보면은 타이 ACB라고 써 있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것도 건들면 안 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꺼져 있을 거라고 보통. 근데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요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고장이 났을 수가 있잖아. 그럼 이쪽 요 여기에 연결된 저 전원들은 못 쓸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못 쓰는 거야. 여기 못 쓰는데 얘를 쓰고 싶어. 쉽게 말해서 뭐 얘 고장 났지만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요 ACB를 이제 차단을 딱 시키는 거지. 차단을 시켜. 이거 고장이 났으니까 어차피 못 쓰잖아.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투입을 시켜버리면은 이 변압기에 연결된 부하가 이쪽 요쪽 부하들까지인데 여기까지잖아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연결하는 순간 요 변압기가 여기까지 얘까지 이제 한 대로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없어도 얘로 여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 일단은. 그래서 이게 여유를 좀 줘서 아마 설계를 했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얘가 얘 부하까지 감당할 수 있게. 근데 그냥 막 투입하면 안 되고 사고 났을 때도 이게 부하를 좀 봐가면서 해야 돼. 이게 뭐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설계 잘 했겠지만 뭐 풀부하를 때리면 안 될 거야 아마 이거. 하여튼 이 타이 ACB는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이 살아있는 변압기로 나머지 부하를 이 고장난 부하에 고장난 쪽의 부하를 사용하려고 있는 거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다. 이거는 평소에 꺼져 있다고. 차단기 꺼져 있잖아. 이거 올려줘야지. 그래서 올리면 안 돼. 뭐 올려도 어차피 저 인터럭이 걸려 있어서 뭐 잘 뭐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올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손대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그리고 조합반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층으로 이제 가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차단기가 다 쭉쭉 이렇게 하나씩 있지. 여기 다 하나씩 있는 거야. 요걸 이렇게 표시한 거고 약도로 표시한 거지. 여기 차단기 표시. ELD는 뭐냐? 누전 경보기. 요거 여기 이게 누전 경보기인가? 잘 안 보이네 이거.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저 누전 경보기가 막 삐 소리 나는 거 있어. 누전되면은 막 가끔씩 전기실에 삐 소리 나잖아. 그거 표시예요. 이게 ELD라는 게. 10개 회로가 달렸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10개 회로짜리 두 개가 달려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압반 다 봤으니까 이거 하나가 있어. 그 LEC라고 정유기 판넬, 렉티파이어 판넬, 배터리 판넬.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렉티파이어 판넬이잖아. 이게 정유기 판넬인데 이게 뒤에 문을 열어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배터리가 막 9개인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9개냐면은 이게 한 12V 배터리가 9개가 들어있으면 이게 직류로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게 거의 한 110
110볼트를 쓰려면 9개를 연결하면 그 정도 이게 12 곱하기 9 하면은 아마 110 정도 나올 거야 이게 아마 108인가 110인가 하여튼 108인가 이걸 그 정도 나와가지고 이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0볼트를 쓰기 위해서. 그럼 110볼트를 왜 쓰냐? 110볼트를 쓰는 이유는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정류기 판넬 안에 또 차단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초록색 네모가 정류기 판넬인데 R1이라고 되어있잖아. 이게 정류기 판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차단기 부하를 공급하는 것 중에 이제 DC 조명 전원, 이게 뭐냐면은 정전이 됐을 때 복구를 해야 되잖아. 전기 이 시설 관리인들이 저기 정전이 됐을 때 이거 전원을 복구해야 되는데 깜깜하단 말이야. 정전이 되면 아니 깜깜하면은 뭐 어떻게 뭐 가서 뭐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요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 전기실에 그 조그만 조그만 건 아니고 뭐 비상등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DC를 쓰는 그 조명을 달아놔요. 정전 시에 불이 들어오는 등을 달아놔요. 비상등을. 몇 개 전기실에 예, 전등 보면은 DC등이라고 있어. 전기실에 보면 이게 뭐 백열전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현장마다 틀릴 텐데 정전이 됐을 때 하여튼 전기실을 밝혀주는 용으로 이 110볼트를 써서 배터리로 써가지고 전기실을 밝혀주는 용도. 쉽게 말해서 그게 DC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전기실 안에서 이제 조작 작업을 할 수 있게 조명을 밝혀주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 이게 VCB 조작을 VCB가 전원이 없으면 동작을 안 하거든. 전원을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있으면 그게 정전이 돼도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주니까 이게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ACB 조작 전원도 똑같고 ACB도 전원이 이제 연결이 돼 전원 그 ACB를 조작하는 전원이 들어가야 이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그러니까 중요한 용도지. 차단기를 정전이 됐어도 저 버튼 하나로 투입하고 차단할 수 있게. 차단은 아마 그냥 될 텐데 투입이 아마 안 될 거야 이게 전원이 없으면. 그리고 각종 릴레이 전원, 이것도 이런 조작 전원에 관련된 거고. 배전반에 그리고 전등, 배전반에 딱 열면은 그 불 켜지잖아요. 배전반을 딱 열면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조명이 켜지잖아. 그것도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지금 이 R1 판넬이, 렉티파이어 판넬이 그 용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발전기 G 제너레이터예요. 이멀전시 제너레이터라고 써있죠. 여기. 그리고 GCP. 제너레이터 컨트롤 판넬이야. 쉽게 말해서 고품격 파생과장의 고품격 방송 제너레이터 컨트롤 판넬. 발전기 조작 판넬이야. 쉽게 말해서 뭐 이런거지. 발전기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판넬. 그리고 발전기랑 판넬이랑 연결이 돼있겠지. 그거를 이게 나타낸거고. 뭐 그래서 이게 전기실이, 요 전기실이 요거를 요 판넬을 합쳐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 LV 판넬이고 뭐 MOF 판넬이고 여기 변압기 거쳐가지고 여기까지는 완전 특고압입니다. 특고압. 그리고 여기까지는 특고압하고 저압이 같이 있어.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저압이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저압. 그니까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저기 무수기 형님들 중에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저 에이스야 에이스. 내가 봤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정도만 알아도. 저 무수기 형님들 중에서 또
이거 딱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줘봐. 그럼 대우받는다고. 어, 이 사람 장난 아닌데? 전기 박사네. 막 이런 식으로. 저 에이스가 될수 있어. 이 정도로도. 시설에서는. 시설 수준의, 도면에서. 고품격 강의. 발행 과장의 고품격 강의가, 아, 딱 시설 수준의 강의입니다. 고수분들, 형님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 도면 해석을 얄팍하게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파생과장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인들 파이팅입니다. 시설인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시면 근무 막교대 또는 계약 만료.